예, 녹화 눌렀습니다. 4일을 쉬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지금이 9시입니다. 주스 마시고, CCA 주스, 클렌징 주스, 홍삼까지 완벽하게 먹고, 부장님의 하루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14년 근무하면은, 직함이 어떻게 돼요? 직급이? 에? 과장이나 차장 정도 돼요? 아, 진짜? 부장 되려면 한참 멀었네. 예. 코과장이네, 코과장. 아, 그죠. 예정에 비해서 이틀이나 더 쉬어버렸죠. 사실, 진짜 마지노선이 수요일 하루 더 쉬는 것뿐인데, 목요일까지 쉬어버렸어. 왜안 좋냐? 일단은 토요일 날 성지의 명곡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전부터 방송을 꾸준히 쭉 이어가다 보면은 그게 있어. 성지의 명곡을 이런 뭐 유튜브 올리는 그런 컨텐츠를 했을 때좀 어색함이 없고 진행을 술술 잘할 수 있게 돼. 방송 꾸준히 하던 게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저 성지의 명곡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좀 이렇게 잘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약간 그런 건데 그게 있고 또 뭐냐 그러니까는 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이어가야 좀 아무래도 저 수월하다.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또 약간 왜 이렇게 좀 오래 쉬었냐면은 이틀 더 쉬었냐면 그냥 일종의 좀 그런 현타가 왔죠. 약간 좀 항상 모든 일이든지 뭐 여러분들도 각자 뭐 어떤 그런 다뭐 노고가 있을 테고 그 각종 예? 뭐냐 많은 그 업계에 이제 몸을 담그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다 그냥 겪는 일 아니겠어요? 그냥 뭐좀 괜히 그냥 좀 지치고 그냥 아뭐한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약간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냥 던졌어요. 예,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방송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랑 어쨌건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뭔가 어쨌건 저도 이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좀안 맞는 부분을 좀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상대하고 하다 보면은 제 입장에서도 이게 좀 뭔가 되게 할 말을 못할 때가 많거든. 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내가 그냥 함구할 때가 많아요. 말을 안할 때가 그냥. 그런 이제 그런 게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냥 좀속 안에서 터져서 어제 뭔가 되게 뭔가 좀 오늘 제 방송 켰는데 이제 제 기분을 살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좀 이제 좀 쌓이다가 한 번씩 또 터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주기가 한두 달? 세 달? 뭐 그럴 때한 번씩 오는 것 같아. 그냥 좀 여러 가지로 예. 좀 참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이제 곪아가지고 괜히 그냥 좀 숨게 되는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뭐풀건 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방송은 조금 밝은 분위기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굳이 예. 굳이 뭐 그냥 쉬는 게 답이다. 그냥 쉬자, 쉬고 말하지 말자. 말해서 뭐 하냐? 어차피 똑같고. 그래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은 내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틀 더 쉬었어요. 쉬었습니다. 잘쉰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틀을 더쉰게잘쉰것 같아. 예. 그, 뭐, 어제도 뭐, 공지로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죄송합니다. 방송을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제가 뭐, 열심히 못했네요. 일주일에 내가 이거밖에 못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뭐, 사과드리고, 미안해하고, 뭐, 그럴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지난 것 같아. 그럴 시기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뭐, 이제 다들 성인이 됐고, 이제 다들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도 이제 채팅으로는 막 이제 속없이 얘기할 때도 있고 막 그러겠지만 뭐
나름대로 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제 좀 그 깊은 구석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어른스럽게 예,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죠? 그래요. 자, 오늘 방송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7월 19일자 방송입니다. 7월 19일자 방송. 조금 늦게 왔는데. 예. 내가 그 일요일 날 미스테리 했던 날 그 저 지존파 그거 이제 생존자의 그 뭐 약간 무슨 소설 같은 느낌이고 굉장히 분량이 길었는데 그날 진짜 많이 피곤했나 봐. 잊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가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글만 읽고 그러면은 사실 뭐 미스테리 한 이유가 없어. 그냥 미스테리 글을 갖다가 낭독해 해주세요 그거잖아. 근데 나는 제가 하는 미스테리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지만 이제 약간 예 과부하가 와요 뇌가. 그리고 어떤 지문을 읽지만 그 지문 중에서 뭔가 어색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냥 글 읽는 느낌밖에 안 들어. 안 들어와. 이게 뭔가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보면서 듣는 방송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나 역시도 게임하면서 OTT 틀어놓고 나 역시도 게임하면서 뭔가 틀어놓는단 말이야 옆에다가. 그래서 귀로 들을 때 이게 글자만 읽는 거면은 안 들어와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살짝 바꾸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유순하게 뭔가 좀 바꿔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걸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뇌에 과부하가 와. 근데 이제 없는 내용들 없는 단어 같은 게 뭐 전혀 관련도 없는 막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이번에 미스테리 할 때 튀어나오다 보니까 아 전날 진짜 내가 개 피곤했구나. 몰랐어. 예, 몰랐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날 정말 피곤했지만 쭉 그냥 좀 어떻게 이어가려고 내가 해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헛소리들이 좀 들어갔었던 것 같아. 맞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조명을 좀 바꿨어요. 방송 이제 좀 쉬면서 조명이 원래 이렇게 항상 있어가 눈을 이렇게 항상 조명이 이렇게 막았는데 예, 좀 얇아졌죠. 이 조명 이제 안경에 비치는 이 조명이 좀 많이 얇아졌죠. 그래서 이제 눈동자가 보이는 방송을 예, 하고 있습니다. 밝긴 적당하신가요?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나 저기 방울토마토 좀 주라. 너 시켰니? 쉬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똑같죠 뭐. 밖에 나갈 일은 없었죠. 비가 계속 왔다. 지금 장마철인데 장대비가 왔다가 화창했다가 장대비가 왔다가 화창했다가 거의 완전 그냥 삼체 날씨야. 희한해. 새벽에는 갑자기 저기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너 정말 저 방울토마토 일주일에 하나씩 거 주문하는 거를 좀 해놓으라 했잖아. 너가 신신당부했잖아. 오늘 저녁에는 방울토마토 드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뭐야 지금 이게. 아침에 네가 그랬잖아. 은행 갔다 올 때 방울토마토 좀 사다 놔야 되겠다고 했더니 밖에서 사지 말고 지금 그냥 쿠팡으로 시키죠. 저녁에 올 건데. 저녁에 왔냐? 밖에서 사올게. 그럼 지금 사올게.
왜 그런 그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나? 아까 은행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방울토마토를 사갔어야지. 어? 왜 모든 걸 그렇게 막 미리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저기를 해놓고 저녁에 내가 방울토마토 내 입에 방울토마토 안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어? 왜 방울토마토가 없어요? 네? 방울토마토 먹고 싶다고 했잖아! 고트 단단님, 에드벌룬, 징계 감사합니다. 화내지 마, 돼지야. 알겠습니다. 예. 아. 과일 시켜라, 랄프야. 어? 과일 시켜, 과일. 아. 과일 좀 때리자. 아. 저번에 시켰던 딱 그대로 시켜라. 과일 4만원어치 바로 먹을게요. 그냥 비싸면 어떠니? 얼마나 오래 산다고 내가. 머리띠 하니까 좀 너무 너무 저기해 보이네. 네. 앞머리는 빽빽해요. 앞머리는 라인이 원래 제가 괜찮은데 이제 좀 이쪽 안쪽이 좀 많이 털려갖고 미용실을 안 가고 한 달 정도 더 버텨보려고. 더 길어서 이제 진짜로 딱 머리 이제 귀 뒤로 넘어가기 좋은 이제 또 주변에 또 탈동들이 좀 있거든요. 예, 탈모 동생들이 좀 있는데 형은 진짜로 뭐 그나마 탈모 중에서도 복받은 탈모라고 하더라고. 자기들이 좀 저 앞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까지다 보니까 그나마 좀 예 괜찮다고 하더라고. M자는 그냥 모든 걸 읽는다던데. 나중에는 이제 M자가 털리면서 여기랑 같이 만난다고 하더라고. 전두광이 되는 거야, 전두광이. 전두광이 되는 거야. 이제 머리 이만큼 길어 놓으니까 이제 뭐 진짜 후퇴는 없을 것 같아. 머리 자를까 자를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 왜냐면은 좀 머리 이제 좀 기름지고 그럴 때 머리 감고 나면은 머리 말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항상 머리띠 쓰고 있는데 좀 막 귀 이런 데도 막 아프고 막 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함을 좀 느낄 때가 있는데 이제는 뭐 여기서 더 길지 않으면 이제 아까워지는 딱 그런 느낌이라서 쭉 더 길어야죠.
아이고. 유로 결승 챙겨본다고 미스테리 중간에 러냈는데 유로 재밌게 봤습니까? 아 맞아 유로 내가 방송 마지막으로 했던 날이 유로 본다고 이제 미스테리 하다가 죄송한데 저 유로 좀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유로 보러 갔죠. 방종하고 유로를 바로 봤죠. 봤는데 아 나는 진짜 영국이 1-1 딱 상황 되길래 야 또 역사 쓰나 보다 어? 케인도 무관 귀신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제 교체되고 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결승의 어떤 주역으로 남으면은 참 유의미하겠다. 케인도 응원하고 또 벨링엄도 응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야 이게 어떻게 또 2-1로 이렇게 개발리는 걸 보니까 그냥 뭘 해도 안 되겠더라고. 스페인이 너무 잘해요. 스페인이 이게 되게 뭐랄까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력이 너무 좋다 그래야 되나 스페인은 경기를 보면서 그건 이제 풀로 봤죠 하이라이트로 본 게 아니라 보는데 야 개발리는 거 보고 나서 이게 뭐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스페인이 기세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뭐 영국이 뭘 해도 안 되겠더라고. 경기력의 어떤 그런 그 차이 많이 느껴지고 내가 봤을 때 감독이 잘 기용을 잘 못한 것 같아. 벨링엄 같은 좋은 그런 골 냄새 잘 맡는 애들을 갖다가 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감독이 조금 별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튼 예. 이제 유로도 끝났고 코파도 끝났습니다. 코파는 어디가 이겼지? 코파는 아르헨티나가 이겼나? 코파는 아르헨티나 이겼어. 야 메시는 이번에 뭐 부상 입고 뭐 울고 막 그러더니 그냥 코파는 좀 보다가 말았어. 뭔가 코파는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벨링엄이 요즘 욕 먹고 있다. 그게 왜냐면은 이제 축구 월드스타도 MG가 붙으니까 좀 개인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어떤 그 가치관? 그게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좀 약간 개인주의였지만 물론 나 때도 개인주의였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더 개인주의로 변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선수로서 내가 속한 팀에 대한 커리어가 더 중요하지 뭐 조국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벨링엄이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뭐 쓴소리를 좀 듣는 것 같던데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 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뭐 그게 뭐 욕먹을 건 아니잖아. 욕먹을 건 아니라고 봐. 뭐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자기를 이제 기용하는 그 감독의 전술과 이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레알이 아니잖아. 잉글랜드 대표팀 같은 경우는 다 뭐 짬바가 있고 깜냥이 좀 있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감독이 잘 좀 역할이 그래서 감독이 진짜 중요한 거야 축구에도.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벨링엄 같은 좋은 골냄새 잘 맞는 애들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밖에 기용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쨌건 개발린 거지. 그래요. 어느 감독이 와도 융합이 안 된다고. 근데 자기네들끼리도 다 경쟁하고 이런 상대들이다 보니까 영국 대표팀으로 뭔가 할 때는 이게 오히려 단합이 안 된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EPL
리그에 있는 선수들끼리 워낙 EPL끼리 뭔가 그런 경쟁력이 좀 너무 심화돼 있다 보니까 그 잉글랜드 대표팀에 들어가서 뭐 연습하고 그럴 때도 자기들끼리 얘기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그럴 때도 있대잖아. 약간 팀끼리 좀 저기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사이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국대에서 발탁돼가지고 같이 좀 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 아무래도. 워낙 EPL이 핫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속한 팀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더 높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지. 알바노라는 거야. 알바노. 축구 공부가 아니라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말빨이 좋을 뿐이지 다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거를 얼만큼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얼만큼 말로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거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은 뭐 선구안 있고 그런 건 아니지. 내가 맞아. 유로 대회도 처음 봤고 유로를 왜 보는지도 몰랐고 그냥 EPL 챔스가 해외 축구의 끝인 줄만 알았지.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축제 월드컵 EPL 그리고 저 뭐야 그 월드컵 EPL 챔스 이것만이 최고인 줄만 알았는데 코파 아메리카도 있었고 유로도 있었고. 이게 굉장히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건 줄은 난 처음 알았지. 그래서 이번에 유로를 조금 즐기고 또 코파도 살짝 즐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보는 눈이 생긴 거지 뭐 대단히 그런 건 없다. 내가 잘하는 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걸 잘해요. 내가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걸 잘하다 보니까 약간 납득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잘 풀어내놓는 거지. 뭐, 보는 눈이 늘고 그런 건 아니야. 해설자들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아주 기초적인 그건데 UFC는 안 봐요. CC에, 왜냐면은 예전에 내가 이제 좀 그 살인무술을 배웠고 또 그런 뭐랄까 이게 그냥 진짜 살인귀였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UFC 같은 거 보면 이제 좀 애들 노는 것 같아갖고 유치하고 CC해가지고 안 보죠. 아이 재밌다. 아이 뭐지? 코트님 현대 수송 비례라고 전기 안 쓰는 변기 비례가 있는데 가볍게. 가볍게 무시. 뭔데요? 코튼이 현대 수동 비대라고 전기 안 쓰는 비대기가 있는데 가격도 싸고 수압 때문에 물줄기가 세서 자동 관장이 됩니다. 화장실 타임이 엄청 짧아지고 변비 때도 뭐라 블라블라. 변비를 탈출했다. 그래요. 축하드릴 일입니다. 아주 쾌변을 하셨군요. 예.
내가 뭔가 비대를 하나 썼는데 저분의 이야기를 이제 함축해서 요약을 하자면 저분이 이제 비대를 바꿨는데 그 바꾼 비대가 너무 만족도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비대의 힘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갔다. 그런 어떤 비대에 대한 간증글이에요. 간증글. 예, 아주 뭐 축하드리고. 예. 10개 쏘면서 저런 얘기 했으면 그냥 개무시했을 텐데, 100개 쏘시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 제가 화장실 오래 앉아야 된다 그래서, 아니 똥이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뭔가 그냥 하루를 망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근 시간, 등교 시간 임박했을 때 침대에 내가 계속 이 상태에서 더 누워 있으면, 그러니까 침대에서 누워 있는 게 이제 그 일어나야 되는 골든 타임이 있잖아. 여기서 더 누워 있으면 그냥 하루의 시작을 망칠 것 같은 느낌. 첫 단추 하루도 뭔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이렇게 굴러가듯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일어날 때 침대에서 계속 더 이상 누워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화장실로 갔죠. 머리도 감고 이빨도 닦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변기에 딱 앉아요. 앉는데 뭐 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똥마려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변기에 앉아서 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조금 정신이 드는 거지. 그냥 하루 일과 루틴 같은 거죠. 오늘 좀 약간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팬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 제가 야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희한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외부 인력들이 좀 방송에 투입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뭐지? 유튜브 보다 오셨나? 어디서 오신 분들일까? 괜히 좀 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예. 경계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약간은 뭔가 좀 평소에 방송 보던 분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과일 시켰니? 네. 불금인데 모르겠어요. 방송 4일간 내가 쉬다 와서 그런지 내 시청자가 내 시청자로 안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 영도 켜놓을게요. 영도를 켜놓고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비자는 코트님 고맙습니다. 코빡이들 정해 멤버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어제 코빡이가 내일의 안티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안티가 오늘의 저 내일 모레 콧박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예.
아니요, 카페에서 그 뭐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 카페에서 이번에 한 60명 정도 제가 대거 탈퇴를 시켰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제가 좀 방송을 이렇게 쉬면서 기분 좋게 그냥 일상을 보내다가 카페 딱 들어왔는데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보니까는 그게 남들한테는 그냥 웃을 일이지만 입장을 진짜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 나쁜 일이거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아 너무 내가 왜 쉬는 날, 그러니까 난 그거였어. 내가 쉬는 날이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쉬는 날에 기분 좋게 일상을 딱 보내다가 카페 딱 들어왔는데 그런 뭔가 조롱성의 어떤 글이 올라와 있고 그걸로 이제 뭐 다들 그냥 재밌게 이렇게 돌렸는데 나만 재밌지가 않고 내가 그렇게 돌려지니까 뭔가 거기서 이제 그냥 좀 뭔가 빈정이 확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페 활동을 얼마나 했건 뭐 몇 년간 내 팬이었건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똑같이 그 글 자체에 어떤 집중도를 보였던 사람들을 그냥 싹 다 내보냈어요. 그렇게 처분한 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아주 음습한 아주 좀 음침한 똑같은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당시에. 지금도 별로 후회는 안 들어. 미안하지만 내가 쉴 때 뭔가 그런 식으로 날 조롱하는 게 내가 왜 이런 글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내 아는 그 지인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진짜 팬이라고 다 팬이라고 하지만 팬이 아니구나. 물론 뭐 고마움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뭔 내용이냐면 기분이 더럽더라. 안 웃기고 나는 저게 웃기는 내용은 아니지. 그 걔가 어떤 짓거리 했는지 알면서 게다가 기본 팬카페 개념들이 좀 없는 것 같다. 너무하지 않냐. 아무리 뭐 남초 성향이 짙은 뭐 그런 커뮤니티성 있는 카페라고 해도 지들 얼굴 조금이라도 뭐 누구랑 닮았다고 저렇게 간접적으로 돌리는 글 쓰면은 좀 무례하지 않을까? 입장을 바꿔보면? 얘기하니까는 성인들이 왜 이렇게 모자르냐. 아 존나 방송하기 싫다. 저런 새끼들도 지겹고 그냥 내가 업보가 많아서 그런가 언제쯤 평화로워질까.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마음 상하지 마. 쉬는 날에 내가 저딴 조롱 섞인 글 플러스 댓글들 보니까 그냥 방송을 아무리 오래 봤어도 다 벌레 새끼들 같고 그래. 그냥 다 싫어. 너무 하기 싫다 방송이. 그런 생각 들겠지. 씁쓸하고 오래 많이 겪어서 신물나서 쌓이고 그런 게 아닐까. 변했을 때 같이 좀 받아들여주고 좀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애 새끼들이 좀 가끔씩 전응아 새끼들 같아.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이런 새끼들이 좀 버겁다. 알만한 나이일 텐데 자각도 안 하고 하고 싶지도 않은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너는 생각도 변하고 좀 성숙해지고 있는데 안 그런 부류들이 또 있다 보니까 좀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부족하고 형편없는 애들 다 걸러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잘 다스리고 방송을 하도록 해.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얘기 딱 듣고 좀 성숙한 사람이랑 또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또 좀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랬어요. 아 그냥 뭐 저 지인이죠. 지인이고 예. 오죽 답답하고 막 그냥 그랬으면은 내가 원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 남한테 속에 있는 얘기를 남한테 잘 안 하는데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래도 얘기를 잘 해줘서 난 원래는 좀 뭐 상담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이런 사람인데 예. 그랬어요. 그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예. 반야신경. 아, 근데 방송하는 게 뭐 돌을 닦고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좀 저 사람한테 좀 지쳐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뭔가 유아틱하고 까불거리는 새끼들한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나는 정신 연령도 좀 올라가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좀 그런 시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트여갔는데. 이 새끼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그런 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준이 안 맞으니까 막 괴로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단한 수준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씩 좀 뭐랄까 예.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 새끼들 같이 안아 보일 때가 좀 있어요. 예. 좀 아무래도 좀 그 인터넷이고 인터넷 방송하고 이게 또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의 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예. 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냥 뭐 풀어줄 생각도 없고 그냥 니들 즐거웠으면 됐다. 근데 그날 내 하루는 최악이었다. 이것만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 남의 기분을 살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저 중요한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 예. 그렇다.
과일 좀 먹고 조금 예 힘을 좀 내서 오늘도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드 6 사전 예약 안 했어요. 안 했고 제가 그 갤럭시 워치를 차고 또 갤럭시 이거 저 뭐야 그 버즈랑 갤럭시 워치를 살 거라면 완전 그냥 갤럭시로 온몸을 휘감을 거라면 좀 사전 예약하는 게 약간 메리트가 있거든요. 예, 뭐 세일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런 또 혜택이 또 있는데 안 했어요. 사실 활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예, 활용도가 크게 없을 것 같아 갖고 일단 안 했어요. 안 했고 나중에 갤럭시 링도 나오고 하는데 좀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에 있어서 구매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 사실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를 안 껴요. 낄 일이 없지. 좀 활동성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쓰는 거지. 나같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바이크 타러 나가고 그러는데 그게 뭐 활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버즈랑 갤럭시 워치는 구매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폴드 6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예, 좀 시간 지나서 좀 조금 저렴해졌을 때 예, 그 성지에서 구매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폴드 4는 또 이제 팔고 지금 굉장히 좀 완전 그냥 민트급이야. 예, 민트급이죠. AS 그냥 기대도 안 했는데 저 배터리가 좀 빨리 다는 것 같아갖고 그냥 맡겼는데 싹 다 갈아줬으니까 완전 민트급이지. 예, 그래서 이거를 팔고 나중에 폴드6로 가야죠. 예, 당근마켓에 팔든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휴대폰 가격이 너무 비싸죠. 예, 요즘 뭐 200만 원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예, 정말. 근데 많은 것들이 또 담겼잖아. 좋은 부품으로 많은 것들이 컴팩트하게 계속 담기고 최신 어떤 그 기술의 집약체잖아.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아가? 삶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 중요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예? 혁신은 없지. 다만 이제 편의가 올라가는 거지. 예. 우리가 다 알던 것들. 근데 거기서 좀 더 편의가 더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쓰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혁신은 없다. 예. 나중에 성지에서 좀 구매하려고요. 좀 저렴하게 해갖고. 이제 혁신이 나오려면 이제 그거죠.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와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더 뭐 어떤 그런 혁신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뭐 CPU도 이제 더 작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공정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더 이상의 혁신은 거진 없을 듯. 토마토 오늘 리뷰는 바나나입니다.
포크. 어. 이게 42,000원이라고요? 이게 42,000원. 멋있다. 이게 42,000원입니다. 수박, 방울토마토, 메론까지 42,000원. 예. 미쳤죠, 정말? 예. 미쳤죠? 아, 과일 좋아합니다. 메론, 수박, 방토, 42,000원. 또 이렇게 비싼 거 먹을 때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억울해서 알리고 싶어. 이게 42,000원이에요? 기겁을 하지. 아니, 이렇게 좀 비싸면 좀 저 수박 씨라도 좀 이렇게 발라주고 그러면 좋지 않나? 어? 씨 없는 수박 같은 거 있지 않아? 엄청 더 비싸려나? 씨 없는 수박은? 아, 먹자. 아니 근데 A급만 엄선한 것 같긴 해. 과일도 과일마다 다 다르잖아. 많이 받는 대신 좋은 거 쓰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 당도 굉장히 높네요. 한 18브릭스 정도 되는 것 같아. 응? 달다 달어. 아니 청라에서 청라 이 동네에서는 이 집이 제일 과일로는 잘 나가. 이유가 있겠지 뭐. 아줌애들 환장하고 시켜 먹을 것 같은데. 1,500달이었는데 철구 방송 나온 뒤로 3,000달이 찍네. 야 잠깐만 끝났어. 뭐야 이게? 그만해. 끝났어. 각막에 수산화 칼륨. 야 거울 안 보냐? 어제 매번 다른 거 실패 아니야. 끝났어. 형 말대로. 끝났어 이 새끼야. 야 끝났어. 야 야 끝났다고. 끝났다고 라이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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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나. 라이프야. 야 끝나. 야 끝났다고. 시끄러워서 껐어요. 재미없어서. 아니 뭐 방송을 많이 했다는 것만 알지 막 다 기억나고 그런진 않지. 모든 순간이 어떻게 모든 순간이 기억나겠어.
와, 과즙이 미치긴 했다. 비싸긴 비싼데는 이유가 있어. 야, 당도 미쳤다 진짜로. 그 수박 한가운데만 잘라준 것 같은 느낌? 주문 받으신 사장님도 야, 이 사람 크게 크게 사가네. 큰 손인가? 더 잘해 드려야겠다 하지 않았을까? 벌써 이 집에 8만원어치 샀잖아. 오늘 서비스는 바나나. 그때그때만 서비스가 달라. 저번에 자두 줬는데 자두 진짜 맛있더라고. 오, 딤. 영화의 한 장면 같네. 겟썸이라는 영화가 UFC 약간 이종격투기 소재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딱 나오는 장면 같네. 자, 이렇게 18,000원이 순삭되었습니다. 네, 18,000원 순삭. 이제 24,000원짜리 가장 비싼 멜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긴 하네요. 당도 미쳤네. 멜론이 더 비싸고 멜론이 더 맛있지. 와, 잇몸만 있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딱 물렁거림. 멜론은 딱 그 맛이거든. 이빨 없어도 될 정도로. 아, 멜론이 맛있네요. 입청장과 혀의 사이에 멜론을 두고 혀로 입천장으로 압축 프레스 했거든. 압축하니까 혀 양쪽 사이드로 육즙이 그냥 쫙 흘러나오네. 뭐예요? 뭐야 이게? 이렇게 와. 그러면 이쪽 부위의 근육이 아무래도 발달될 거 아닌가? 이거를 자연인. 내가 1,500번씩 하는 거예요. 1,500번이요? 당도 자체는 수박을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멜론 특유의 향과 멜론 이제 식감,
그리고 약간 이제 뭔가 수박을 씹으면은 진짜 그냥 뭔가 과즙으로 가득 채워놓은 무언가인데 유부같이 그냥 딱 씹으면은 그냥 딱 그냥 사라져버리는 느낌인데 얘는 뭔가 그래도 씹는 맛이 좀 있지. 멜론이 더 비싸. 겁내 맛있네. 오케이, 냉장고로 갑시다. 둘 다. 버네너는 내가 먹을게. 껍질전. 아니 랄프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이거 딱 먹고 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과즙 때문에 위에 그냥 과즙으로 가득 찼는데 이게 또 나중에 다 흡수되고 뭐하고 하면 이제 이뇨작용 해가지고 오줌 나고 그러면 또 나중에도 배고플 거란 말이지. 그걸 대비해서 내가 저 짬뽕밥을 주문을 해놨는데 랄프가 먹었을라나? 있어? 좋아 좋아. 짬뽕밥 그거 유부 짬뽕밥인데 유부 삼선 짬뽕밥이야. 유짬밥이에요? 유부가 다 뽀라 먹었지. 근데 맛있어 그거. 그거 저 이따가 나중에 데워가지고 먹어야겠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인으로 따지면은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홍삼 이거 짜 먹고 주스 먹고 그래도 저 비타민 챙겨 먹고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좀 있다가 이제 다들 점심 생각하지. 이따 뭐 먹을까? 이따 제육 먹을까? 아 이따 뭐 육개장 먹을까? 점심 뭐 먹지? 그런 느낌이지. 나도 그거야. 나도 한 이제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좀 배고플 때 뭐 먹을까 하는 딱 그거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예. 아, 이 집은 좀 뭔가 좀 어디서 납품 받는 곳 자체가 좀 다르긴 한가 보다. 다르네. 그냥 쿠팡에서 살고 뭐 이런 그 과일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바나나는 원래 후숙에서 먹는 건데, 괜찮은데요? 이것도 맛있어. 아 근데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진 못해. 주변에 과일집 알아보고 거래처 하나 뚫차는 거 아니야. 과일 먹고 싶을 때마다. 내가 주부는 아니지. 그냥 배고플 때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그냥 생각나는 거 시켜서 먹는 정도지. 아 뭐 거래처까지 뚫을 정도는 아니지. 아, 맛있네. 이건 이제 좀 당 올랐을 때, 당 오를 것 같을 때 먹는 그 에사비 그 젤리. 예. 몸은 더럽게 챙겨요, 또. 한 두 개 정도 때리면은
당을 낮춰줘. 혈당 스파이크 안 오게. 아 이거 약간 좀 감식초 같은 느낌? 아, 밤 이제 탄수화물이나 정제탄수화물이나 밀가루 뭐 이런 거 먹고 빵 같은 거 먹고 나면은 당 오를 것 같으니까 먹는 거지. 몸 더럽게 챙기죠. 요즘 근데 세상이 잘 돼 있어. 진짜 진짜 잘 돼 있어 요즘은. 에어컨은 몇 도 유지야? 24도요? 이게 저 얼마 전에 에어컨 그 저 뭐야 저 아파트 엘베에도 그 전광판이 있어요. 예, 전광판이 있어갖고 거기 막 이런 것들이 나와. 뭐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실내 26도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여름철에는 좀 웬만하면 뭐 의무적으로 26도를 맞춰야 된다 그러는데 26도는 상당히 더운 측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다. 24도 정도는 돼야지. 거기다 또 사람 또 습도도 진짜 중요하다 보니까 습도 조금만 올라도 26도면은 약간 후덥지근해요.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을 때 26도면은 그래도 약간 좀 몸에 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운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정부에서 26도로 뭐 이렇게 지정을 했다? 뭐 이런 뉴스를 봤는데, 욕이 나오더라고 나는. 와, 어떻게 26도로 어떻게 그, 이 나오네. 정부가 권장 에어컨 온도가 26도다. 22에서 한 24도 정도가 적정 온도지 26도는 덥죠. 봐봐. 여름을 이겨내는 그 정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은 나오잖아. 여름철 적정 온도는 26도이다. 윤 대통령도 21도로 해놓는데 당연히 우리도 26도는 덥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떨까? 우리에게 익숙한 캐리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자. 캐리어. 집에 있을 때는 25.5도로 시작해서 편안할 때까지 온도는 1, 2도씩 낮춰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는 25.5도. 하지만 이게 또 실내에서 전자장비들,
그리고 사무실 이런 데서는 뭐 프린터기도 있을 테고 뭐 PC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열을 올리는 거거든. 이런 환경에 있다면 당연히 더 낮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야. 최적의 사무실 온도는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22에서 24도 정도 사이다. 사무실 온도가 22에서 24라는 거야. 캐나다도 최적의 온도는 24.5도. 허용범위는 23도에서 26도 사이.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26도는 적정 온도가 아니고 한계 온도다. 그렇지. 26도는 이건 뭐 말이 안 되지. 습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26도는 상당히 좀 덥게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나는 뭐 온도도 온도지만 습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에어컨 지금 제습으로 바꾼 지 한참 됐는데 에어컨비 폭탄 나오겠지. 올해는 올해 여름에는 여름 한 네 달 동안 얼마 정도가 나올지 한 내가 5월 말부터 내가 에어컨을 틀어져 꼈으니까 이제 조만간 7월 달에 8월 달에 피크 찍겠지. 8월 달에 피크 찍지. 100만 원 이상 나오죠. 예. 전기세만 1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관리비랑 이런 거 다 토탈로. 예. 원래 한 44만 원 정도? 44만 원에서 66만 원 사이. 항상 그 정도 달에 내고 있었는데 아이 집 자체가 53평이야. 예. 넓은 집으로 왔기 때문에 뭐 그만큼 관리비도 더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에어컨까지 틀어져 낀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에어컨 그 전기세가 상당히 비싸게 나온다. 예, 이거지. 그래도 사실 뭐 전세가 맘 편하지. 여기 월세로 있어봐. 월세로 있으면 여기 얼마야? 월세 한 200 내야 될걸? 220, 240 될라나? 에어컨까지 해가지고 뭐 전기세까지 해가지고 관리비 나가는 거 생각해봐. 300만원 돈 내지. 달에. 대출 끼고 뭐 들어갈 거였으면은 집을 샀지 애초에. 근데 대출 끼고 안 하고 융자 없는 집 나도 이제 구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마음 편해. 서로가 아무래도 뭐 에너지 뭐 저기 잘 안 나는 국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담배 내 피고 갑시다. 아, 이제 좀 정신이 좀 차려지네.
뭐 전기 계량기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그런 건데 할 줄 몰라갖고 그냥 나온 대로 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냉방으로 안 해놓고 거의 제습으로 해놓다 보니까 약간 두려운 건 사실이지. 에어컨 이제 막 틀어져 끼는데 얼마나 나올지. 아니 제습이 더 비싸진 않대요. 똑같대. 결론은 제습이나 냉방이나 똑같대. 아니 근데 요즘 같은 장마철은 진짜 에어컨 한 10시간만 안 틀고 가만히 냅두고 나오면은 아우 막 숨 막혀. 겁나 습해. 야 아침에 과일 먹는 게 여기 무지하게 배부르구나. 나 저거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먹지도 못하네. 나한테 아침이에요 지금이. 나한테 아침이지. 저한테 지금 시간이 딱 이제 한 10시 반 정도 된 느낌이죠. 아침 10시 반 나한테는. 아주 뭐 쾌적합니다. 예. 근데 또 집에만 있는 게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집에만 있으면 뭐 전기세야 많이 나가고 하지만 뭐 나갈 돈이 많이 없잖아. 밖에 나가면 다 돈이야. 진짜로. 밖에 나가서 좀 바이크 타고 좀 레저를 좀 즐기자. 그러면 가서 커피 한 잔만 해도 뭐 얼마야. 난 또 가는 카페가 또 달라요. 여러분들 뭐 좀 뷰 좋고 뭐 커피 맛있는데 막 그런 데 찾잖아. 예. 근데 나는 이제 그냥 에어컨 빵빵하고 살짝 좀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24시간 카페 같은 데가 있거든. 진짜 쉬라고. 자도 돼. 카페에서. 그런 데서 좀 쉬고 하다 보니까 커피가 막 7,000원 막 이래 버려. 7,000원, 8,000원 막 이래. 그 돈 내고 그래서 가서 그냥 쉬는 거야, 그냥. 2시간이고 좀 누워있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땀 좀 식히고, 그러고 또 바이크 타러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데 많아요. 아 이빨 한번 또 닦고 싶네. 이빨 닦고 와가지고 또 과일 먹으니까 뭔가 치석 끼는 듯한 치석이 좀 끼는 것 같아. 커피 때문인가? 스케일링은 좀 가끔씩 해주는 게 근데 이제 평소에 관리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스케일링 하고 이런 게 좀 주기가 그렇다고 하더만. 치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그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 스케일링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예. 오랫동안 안 하면 이빨에 똥 껴요. 이빨 그 맨 밑에 이제 잇몸이랑 맞닿는 그 뿌리 쪽 부분, 거기 이제 이빨 뒤쪽 부분, 거기 똥 껴요. 예. 카페 보니까 이번에 뭐 빗길에 자빠져갖고 뭐 바이크 이렇게 저 슬립 나는 거 영상 봤는데 천운이더라, 천운. 그 사람은 차가 오고 있는데 이제 실선에서 그 중앙선 넘어갖고 그냥 이렇게 딱 제껴서 가려고 하는데 빗길에 자빠져갖고 수막 현상 때문에. 비 오는 날 바이크 타는 게 그래서 문제야. 보여드릴까요? 카페에 올라온 건데. 요즘 삼박스 달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내가 타는 이제 어드벤처류, 예. 어드방류 바이크인데, 어우, 진짜 이거는 뒷차가 감속으로 다녔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이지. 어우, 그래서 뒷차한테 죄송하다고 바로 얘기하잖아. 이거 봐. 이 사람 장비랑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장비 안 했으면은 큰일 났죠, 이거.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비 오는 날 타면 안 돼. 비 오는 날 타면 안 돼, 진짜로. 바이크 사이즈 보니까 한 5리터급은 아니고 한 750cc? 약간 혼다 액트방 같은데? 750cc 정도 돼 보이는데? 50대가 돼도 바이크를 탈 건가요? 누가 50대까지 생각을 합니까? 제가 아직은 그래도 저 예? 윤석열 나이로 36인데 예? 누가 50대까지 생각을 해요? 아, 그나저나 저 이제 12시 나 바지 바로 토요일 돼 버렸네. 아. 금요일 4일을 쉬었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또 쉬고. 예. 4일이 너무 후딱 지나가 버렸네. 오늘은 일단 오슈를 해야죠. 예, 오슈 올라간 지도 좀 됐고, 풀 영상을 보면은. 예.
5일째 영상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또 아 그리고 성지의 명곡 저 덕에 하이라이트 채널이 그나마 좀 저 예 채널이 거의 뭐 산소호흡기 찬 정도였는데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이라이트 채널은 이제 그냥 코웃이랑 성지의 명곡 이거 딱 두 가지 컨텐츠 올리고 가끔씩 여행 영상 올리고 그냥 그 정도로 이제 하고 있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 영상 이제 하이라이트 채널 올라가는 거 잘 안 보거든. 근데 뭐 편집에 힘도 있지만 재밌더라고. 이번에 올라간 먼데이 퀴즈 편은 네, 미스테리 저도 뭐 자주 하면 좋은데 죄다 그냥 저 다 뭐 워딩에 뭐 살인, 강간, 뭐 시체 유기 뭐 이런 것들 좀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노딱을 먹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올려도 의미가 없어. 예. 이런 것들 올려도 의미가 없지. 미스테리는 뭐 2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정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예. 오리백숙 영상 풀 영상에서는 저 반응이 좋았는데 전날 이제 방송을 켰을 때 가장 시청자 수가 안 나오는 시간대 예, 완전 낮 시간대 방송을 켜갖고 전설의 300달이었죠. 예, 고점도 500달이도 안 되는 예, 그런 정말 예, 남한산성 가가지고 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예. 항상 뭐 실내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만 보다가 어디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들이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거 보시고 좋아해 주시긴 하는데, 사실 뭐 진짜 내 300달이 막 400달이 막 이런 그 시청자 수로는 내가 힘이 안 나더라고. 뭐 낮 시간대 한 번씩 이렇게 저렇게 나가서 하는 거는 가끔 해드릴게요. 예. 유튜브로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좀 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송하는 시간대 자체가 그런 분들이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풀 영상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 보면서 이렇게 또 주무시기 전이나 이럴 때 보시는 분들이 또 꽤나 계셔가지고 뭐 생방송 시청자 수 그런 체급에 비해서 유튜브 풀 영상 조회수는 꽤나 잘 나오는 편이죠. 예. 벌써 1시네. 예. 그러면은 콘텐츠를 20분에 시작합시다. 딱 10분만 있다가 10분만 더 노가리 까다가 콘텐츠 시작합시다.
오늘 일단 뭐 5시부터 할 생각입니다. 예, 5시부터 하고. 성잡창단이 성재명곡은 내일 합니다. 내일 하고 내일은 저 VOS SG워너비 편으로 할 거예요. 예, 내일은 좀 방송 일찍 킬 거예요. 내일은 9시에 켜가지고 뭐 한 11시? 11시 반쯤? 그때 컨텐츠 시작하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자리해 주셔도 좋고 예. 악어가 걸리네, 악어가. 야, 레알 마드리드, 음바페, 이 뭐야? 레알 이적하고 이제 팬들한테 이제 인사하는 그런 자리인가 보네. 호날두, 벤제마, 벨레, 덴벨레, 뭐야? 비니시우스. 음바페, 로드리코, 세대 교체가 됐다. 호드리고요, 호드리고. 야, 이제 레알은 뭐 막을 수가 없는 정말. 미쳤다. 레알의 지금 스쿼드, 지금 레알 스쿼드죠. 와, 브라질이 4명이나 있어. 나이대도 그렇고, 진짜. 황금조합이네, 황금조합. 지금 얼마나 씹어먹을까. 대단하다. 챔스 때 레알이랑 맨시티랑 붙으면 누가 이기냐? 안 그래도 센데 여기서 음바페까지 더해지니까 그냥 뭐 사기급 그런 느낌이라. 예. 이번에 음바페 뭐 인터뷰한 거 있더만. 음바페 입단식. 아, 그건 저기 해축결에서 봤나? 실베겔에서 봤을라나? 인터뷰한 거 있더라고.
엠바페 인터뷰? 비니시우스도 너무 좋고 뭐 호드리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에. 레알 마드리드가 세계 최고의 클럽이고 전 여기서 행복할 것이고 우리가 많은 트로피를 획득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공격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많은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저는 경기장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입니다. 내 목표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집단팀에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적응만 잘하면 뭐 나머진 다 따라올 테니까요. 예. 마드리드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요. 나는 이 클럽과 이 배지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할라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저 음바페 입단식 했으니까 이제 첫 경기는 언제 하려나? 그건 좀 보고 싶네. 그때 가장 주목할 거 아니야. 외신이랑 전부 다. 팀원들도 음바페 기살려 주려고 패스 많이 줄 텐데. 8월 15일에 이제 UEFA 슈퍼컵. 그때까지 이제 뭐 훈련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뭐 결속력 잘 다지고 해가지고 뭐 에. 8월 15일 날 첫 경기 한다는데 재밌겠네. 근데 이렇게 해축을 그렇게 막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로 좀 보면서 막 관심이 생기더라고. 에. 팬들은 좀 이번 유로는 재미없었다. 역대급 노잼 경기들이 많았다. 뭐 이러던데. 저는 이번 유로로 좀 해축을 좀 입문했다? 그런 거라서. 공포설 미스테리 뭐 많이 올라왔네? 미스테리를 이따가 또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미스테리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오늘 방송 키자마자 채팅창에서 미스테리 언제 하나요? 미스테리 너무 재밌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자 20분이니까 오슈를 합시다. 오슈를 하고 그 전에 제가 좀 장실을 좀 다녀올게요. 장실 좀 다녀와가지고 오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미스테리 할 때 내가 정말 피곤해갖고 나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그 이제 글을 읽다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왜 하다 마냐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거는 뭐 유로도 유로지만 한 시간만 미스테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길어. 분량 봐봐. 이걸 언제 다 읽냐 방송에서. 이거 언제 다 읽어. 내가 봤을 때 2시간 걸릴걸. 이거 내 입으로 읽어갖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면은 2시간 걸린다니까. 논문이야 이거.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입에서 단내가 나고 예, 힘들지. 두 시간 넘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저거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했더니 조회수가 딱 늘었더라고 보니까. 궁금해갖고 흉기를 지하철 시멘트 바닥에 대고.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실인데 이 보면은 제 앞에 남자 다섯 명이 차례로 앉았어요. 그중 한 명이 흉기를 지하실 시멘트 바닥에 대고 직직직 소리가 나게 긁고 있었어요. 요거를 읽는 건데 내가 이날 너무 피곤했나 봐. 나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아 저거 그냥 잘 듣고 있었다. 몰입감 있게 코트가 읽어주는 이 코트가 말아주는 미스테리 잘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물질이 확 들어왔다. 지하실인데 지하철이라고 했어 내가. 내가 좀 많이 피곤했나 봐. 차례대로 앉았다. 그중 한 명은 흉기를 지하철 시멘트 바닥에 대고 듣기 불쾌한 칼과 지면이 맞닿는 긁히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내게 저때 많이 피곤했어요. 아니야, 2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거 보시고 궁금하시면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저는 저것도 저거지만 전에 했던 그 개미 이야기 그게 좀 재밌었어요. 원래 저게 미스테리가 아닌데 미스테리로 좀 옮겨가지고 했지. 예. 장시 갔다 와서 예, 오쇼하겠습니다, 여러분들.